민주당 뭐 원로 정치인은 20년을 간다, 50년을 간다 하면서 뭐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?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.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.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.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? 어?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.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. 제가 바보입니까? 대장동, 아니,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대통령 후보가 어느 정도의 그 비전과 정책에 숙지되어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된대요.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또 민주당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,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. 국민의 알 권리는 그게 우선입니다.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? 아, 참 어이가 없습니다. 정말 가짜입니다. 어?